네, 클럽을 한번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백스윙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그냥 흔들어 볼게요. 네. 그럼 지금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데 우선 팔의 모양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아까 지금 영상에서 봤을 때보다. 그리고 또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어색하진 않아요. 계속 한번 해주세요. 그냥 계속. 어깨 움직임 지금 나쁘지 않은데요. 네. 여기서 같이 하체랑 같이 움직여볼게요. 그렇죠. 하체 되게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아. 느낌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뭔가 하체랑 뭐 상체랑 같이 지금 쓰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지금 맞아요. 그러면은 다시 스탑. 좀 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거의 느낌이 위아래였어요. 거의 느낌이 위아래. 근데 이제 옆에서 봤었을 때는 밑에도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옆도 좀 가야 돼요. 하체가 도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셔츠 한가운데라고 생각했을 때 밑으로만 내려가면은 밑으로만 내려가면 밑에만 봐요. 그죠? 근데 하체가 돌아가게 되면은 옆에도 봐야 돼요. 네. 밑에도 보지만 옆에도 봐요. 대각선으로. 그죠? 그러면 내가 좀 더 돈다라고 생각해서 몸의 움직임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체를 좀 많이 돌리라는 소리죠? 그죠? 하체를 돌리면서 마냥 왼쪽 어깨를 밑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옆으로도 해도 돼요. 지금 내 느낌이. 그렇죠? 다시. 그럼 좀 다른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앞서서 같은 경우에는 왼 어깨가 마냥 내려가기만 했는데 지금은 척추 각도도 거의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백에서 스톱 했었을 때 보면은 가슴이 이쪽을 보는 게 좀 느껴지죠?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네. 밑에만 봤었는데. 아. 그렇죠? 그럼 나는 옆에를 보는 느낌이 좀 들죠? 네. 그렇죠? 네. 다시 또 계속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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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가 조금 되시긴 하죠? 네. 그러면 나는 내가 지금 스윙했었을 때 좀 옆 느낌보다는 밑 느낌이 좀 강했어요. 아. 좀 그런 거 같나요? 아. 아. 네. 아, 약간 팔로 백스윙을 했던 느낌이었어요. 다운스윙도 사실 약간 그랬어요. 팔로 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클럽 없이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 했는데 거의 그냥 이 느낌만? 네, 팔로 좀 많이. 그렇죠. 네. 이렇게 했더니 사실상 하체를 좀 안 쓰고 있잖아요. 네네네. 이러면은 밑밖에 없어요. 아, 예. 그래서 제가 하체를 조금 돌려드렸는데 그래도 얘에 대한 느낌이 워낙 강하니까 돌리질 못해요. 하체를 쓰고 있어도 저쪽으로 옆을 보질 못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척추 각도가 이런 느낌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건 싫은 거예요. 그죠? 이건 지금 안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척추 각도 휘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뺐어요. 네네네네. 그죠? 네. 그래서 백스윙을 네. 되게 바깥으로만 네네. 미는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엔 내가 회전이 없었어요. 아. 그 몸의 움직임을 잘못했던 거예요. 이해가 조금씩 가시죠? 네네. 사람이 다 느끼는 게 네. 척추 각도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약간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틸트가 있으니까 기울게 되잖아요. 네. 근데 척추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네? 라고 바로 느끼기는 해요. 네. 근데 나는 움직임이 도는 게 아니라 위아래다 보니까 위? 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상하네? 하면은 도는 생각을 못하고요. 네. 밀어요. 네네. 그러면 척추 각도가 뭔가 펴지는 것 같은데 네. 몸의 움직임을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러니까 백스윙을 좀 더 크게 하려고 좀 네. 미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 그렇죠.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어찌 보면 딜레마에 되게 있는 거예요. 네. 많은 골퍼분들이 아크는 커야 된다. 네. 맞아. 네.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전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크 크게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럼 회전을 지금 못하는 거죠. 아크도 크고 회전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회전이 있어야 아크가 큰 거예요. 그죠? 회전이 있어야 내가 아크를 크게 하는 건데 아크를 크게 하자 했었을 때 회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골반을 좀 안 쓴 것 같은데. 그렇죠. 골반도 네. 안 썼고 회전을 좀 더 못 해준 거. 그러면은 옛날에 나를 생각했었을 때 볼이 왼쪽으로 가면 당연히 볼이 안 떠요. 근데 내가 뭐 다섯 번이고 여섯 번이고 했는데 안 떴어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뛰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스윙 동작이 이쪽으로 갔는데 띄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가겠죠? 네. 그럼 이쪽을 완전 막아준 상태에서 페이스를 약간 열어요. 근데 약간 열림이 잘 안 되겠죠. 확 열리니까 많이 떠서 오른쪽으로 슬라이스가 크게 나요.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도 격차가 큰데 탄도도 위아래가 되게 커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맞죠? 네, 맞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백스윙이 되게 움직임이 안 좋았어요. 네. 그럼 다 클럽을 한번 잡고 어드레스를 들어갔었을 때
자, 손의 움직임을 지금 버리고요. 네.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전 한번 해봐요. 아니요, 이쪽이에요. 그냥 다시 어드레스. 자, 그럼 이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인데 돌아요. 여기예요. 그냥 여기예요. 여기 아니에요. 아. 여기 아니에요. 네네. 다시 어드레스. 그리고 어드레스 힘 다시 빼볼게요. 네, 네. 어드레스 잡아볼게요. 그러면 어쨌든가 팔과 몸의 중간에 겨드랑이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네. 붙어 있어요. 네. 그다음에 그냥 빼. 빼. 붙어 있죠, 그냥. 네. 비슷하죠. 어드레스랑 비슷하죠. 네. 그렇죠. 그럼 다시 또 어드레스. 그러면 이렇게 봤었을 때 가슴이랑 손의 거리 있죠. 이 거리가요. 넓어져도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네. 네네. 그럼 그대로 있는데 내가 돌아요. 그럼 그대로죠. 네. 이게 아크가 최대의 거예요. 아. 이게 아크가 최대인 거지. 이거 아크 네. 최대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네네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옆에서 봐보세요. 이게 최대 아크예요. 이게 최대 아크예요. 최대 아크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냥. 네네. 다시. 그럼 힙을 돌려요. 그렇죠? 네. 그럼 내가 옆으로 돌아간 느낌 좀 있네요. 그렇죠? 네, 다시 밑에가 아니라 그냥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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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거리가 거의 비슷한가요, 지금? 네. 네네네. 네. 계속. 네. 옆. 옆 느낌이죠? 네. 그렇죠? 확실히. 네. 등은 타겟볼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네. 다시. 네. 그럼 여기서 질문이 또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 했었던 백스윙 느낌과 지금 백스윙에서 네. 포지션이 제가 보기에는 옛날 포지션은 여기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약간 네. 라운드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있겠죠. 아, 네. 네. 잘하고 계세요. 네. 네. 풀스윙까지 해보세요. 피니시까지. 그럼 약간 라운드 느낌 좀 있나요? 옛날 스윙 봤었을 때는 일자 일자 이렇게 네, 올라간 느낌인데 네, 네, 지금 조금 인사이드로 돌아가고 임팩트가 돼서 다시 약간 인사이드로 돌아간 느낌이 조금 있어야 돼요. 아, 네. 그 느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몸을 돌렸더니 약간 인사이드. 약간 돌렸더니 인사이드.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만약에 스윙을 했었을 때 그렇죠? 임팩트가 되고 도니까 인사이드가 되겠죠. 아,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체중이 왼발 뒤꿈치에 있어야 돼요. 어, 그죠, 아, 예. 그죠, 그죠. 예. 왼발 뒤꿈치 있어야 예. 돼요. 예. 있어요, 그, 다시. 그럼 내가 인사이드로 돌았더니 오른발 뒤꿈치, 네, 네. 네. 내려와요. 돌았더니 왼발 뒤꿈치, 네, 그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스윙이 일자가 아니라 좀 뒤에 있는 느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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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좋아. 연습 중 두 번. 천천히 연습. 네, 천천히 하셔도 되고. 네. 네. 스톱. 그러면은 예, 앞서서는 여기 있었는데 네. 느낌이 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공간이 네. 더 커 보이나요? 좀 내려. 아, 여기요? 네, 네 느낌이 커, 이쪽이 커. 더 커 보이죠? 네네네. 이쪽에 있으면은 클럽 헤드가 여기 있고 볼이 여기 있으니까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근데 여기 있으면 공간이 지금 이만큼으로 변했어요. 그럼 내려올 때 내가 편안하게 내려올 수가 있게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네. 네네. 네. 근데 확실히 아크는 되게 작아진 느낌이. 오히려 아크가 작아진 느낌. 네. 하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회전은 더 커진 느낌이어야 돼요. 아크는 작아진 느낌이 맞아요. 하지만 회전은 뒤로 더 들어간 느낌이 있어야 돼요. 네네. 네. 볼 쳐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옛날보다 스윙 궤도가 인아웃 느낌이 더 들 거예요. 아, 예. 예, 지금은 다 아웃인이었거든요. 지금도 손으로 들어왔죠? 네, 다시. 어드레스 다시 들어갈게요. 그냥 되게 슬로우로 백을 해봐요. 천천히. 여기 되게 주저앉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그죠? 네네네. 이렇게 와주세요. 좀 이렇게 하려고. 그죠? 네. 아니 아니요. 주저앉지 마시고요. 내가 어드레스를 했고 그냥 백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옆이죠. 옆에. 회전을 한다고 했었을 때 지금 다 피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회전인데, 그죠? 이게 회전인데 골프 어드레스 하다 보니까 상체가 숙이게 되고, 그죠? 이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은 똑같이 그냥. 근데 지금 내가 자꾸만 어떤 느낌이냐면 백을 할 때 자꾸 이렇게 주저앉으려고 해요.
이렇게 주전지려고 그죠? 네, 맞습니다. 있죠, 있죠. 네, 그러면 펌핑이 너무 많이 되면 오히려 지금 컨트롤이 더 안 돼요. 오히려. 그럼 나는 조금 신경을 써서 집중해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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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러면 오른쪽 골반이라든가 오른쪽 어깨는 어디 상태에서 뒤, 그냥 뒤. 로우 말고요. 앉는 거 말고요. 네, 어드레스. 조금만 신경 써서 자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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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네, 여기 써도 돼요. 여기 써도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다시. 네, 옆. 네. 여기 더 회전해 주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 뭔가 회전 더한 거 같죠? 네, 많이 한 거 같아요. 네네네. 다시. 골반도 그냥 뒤로, 어깨도 그냥 뒤로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체부터 다운스윙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체 돌고, 하체 돌고. 저 공간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네네. 네. 네. 공간이 많다는 거는 결국에는 페이스 컨트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요. 다시. 주저앉지 말고 나는 그냥 옆으로. 옆으로 또 옆으로. 다운스윙. 옆으로. 네, 그냥 옆으로. 밑에서 위가 컸는데 내 느낌에는 계속 옆으로예요. 네.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어, 네, 네. 옆으로. 돌아요. 다시 또. 옆으로. 돌아요. 네, 계속. 돌아요. 네, 계속 손발 부드럽게. 네, 돌아요. 또 돌아요. 그러면은 옛날보다 공간이 더 있어요, 지금. 네, 네, 또 쳐 볼게요. 몸 돌고 또 돌아요. 네, 또 돌아요. 볼. 골프에서 지금 그러니까 물론 오늘 뭐 비포 아프터가 막 되게 다르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아 내가 SBS까지 와가지고 레슨을 받았는데 내가 확실히 이렇게 연습하는 거에 대한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척추겠죠. 네. 척추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잡았었을 때 머리 위치라든가 꼬리뼈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오른쪽 왼쪽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손과 몸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잘 돌고 거리가 일정해요. 그죠? 그러면 제자리에 있었던 볼이 중간에 그냥 빠져나가면서 임팩트가 될 텐데 내가 오히려 괜히 늘리거나 좁히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했었을 때 뭐 올라가거나 혹은 뭐 내려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위 아래 좌우가 생기면은 가만히 있는 볼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 그죠? 네, 그럼 어드레스 다시 연습 좀 해볼게요. 뒤에서 네 연습생이요. 그럼 어프로치 한다 생각해 주세요. 네. 최근에 연습하셨던 거라 저희 레슨이 지금 워낙 달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버를 잡고 있지만은 나는 그냥 어프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지나가면 그냥 맞을 거고요. 네, 준비됐으면 치셔도 돼요. 네. 네. 완전 한가운데 맞았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보면은 뭐 200씩 뭐 되게 간단하게 친 거죠? 네. 스윙계도 약간 달라지죠? 스윙계도 달라지고 어택인 걸 좋아지고 러프트도 좀 괜찮아졌고요. 볼은 거의 한가운데 맞고요. 그죠? 네. 힙의 위치라든가 팔의 간격을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나는 그냥 어프로치 오른쪽 돌았다가 왼쪽 돌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편차가 오른쪽으로 많이 휘고 뭐 왼쪽으로 많이 휘는 게 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네 계속 오른쪽으로 크게 좀 돌아주고요. 옆으로 도는 거죠. 네 굿. 옆으로 돌면 페이스가 훨씬 더 일자로 들어가요.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리고 닫히기가 되게 커지는데 일단 옆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 오히려 페이스면이 0.6도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케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볼이 똑바로 갔어요 거의. 옆으로 네 그러면 볼이 지금 휘는 정도가 좀 달라요. 오른쪽 왼쪽에 네 계속 백은 조금 과장되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백은 오히려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도 되니까 네네네 이건 안 넓혀도 돼요. 이건 안 넓혀도 되는데 난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네. 그 상태에서 다운
옆으로 턴해주고 돌고 굿샷. 다른 느낌이에요. 힘 빼서 옆으로. 네, 굿샷. 지금 거리 때문에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방향이라든가 지금 나의 네. 스윙.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계속. 굿샷. 훨씬 편해 보여요. 네. 격차가 많이 줄었죠. 네. 오른쪽 왼쪽이. 스윙계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어택을 좋아지고 있고 러프트도 지금 좋아요. 다이나믹 러프트도. 네, 컨트롤 좋아요. 굿샷. 다이나믹 러프트도. 네, 컨트롤 좋아요. 굿샷. 그냥 이렇게 쳐도 230이에요. 아, 그래요? 229 나왔거든요, 지금. 구력 7년의 허리한 골퍼. 슬라이스 구질과 호흡 구질이 번갈아 나오는 와이파이 구질 개선이 목표였습니다. 우선 몸통 회전부터 교정했는데요. 스윙하면서 몸이 흔들리지 않게 하체 회전을 하면서 스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스윙아크를 교정했는데요. 손과 몸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백스윙 해줍니다. 그리고 피니시 때 체중을 왼발에 실어줘야 일정한 구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윙을 교정한 결과 몸통이 흔들리며 팔로만 했던 스윙이 몸통 회전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스윙아크도 개선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 스윙 궤도와 클럽 페이스 각도 좋아졌고 어택 앵글과 로프트도 개선된 것을 샷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리닉 결과 좌우 편차가 큰 와이파이 구질에서 일관성 있는 구질로 달라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